네, 언제나 좋은 시장은 없다지만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하락하면 더 답답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디어유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의무보호 해제 낙폭을 보였어요. 공모가보다 네. 아직 높기 때문에 더 매물이 출회되진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시장도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고요.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또 금요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해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이 과도한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모가가 지난 11월 10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2만 6천 원 선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약 80% 이상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를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 너무 좀 하락 조정을 깊게 받았다. 다른 엔터조와는 좀 다른 흐름을 좀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디어유는 일단은 매출액 부분에 상품을 봐야겠는데요. 지난 작년에 상장을 하고 작년부터는 무료에서 유료화 이제 구독 경제잖아요.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 작년부터는 유료화를 전환시킴으로써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4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엄청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부분에 좋고 앞으로 성장세도 좋기는 한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엔터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플랫폼주라고 좀 봐야겠는데 엔터 플랫폼이라고 봐야겠는데 사실 비교할 만한 다른 종목들이 좀 없다라는 점에서 또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엔터주로 가기에는 또 그만큼 또 어떤 상승 동력이 조금은 또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플랫폼 업체 플랫폼 종목들이 좀 최근에 하락 추세를 가져가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매출액 그리고 이제 구독자 같은 경우 결국은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구독자도 역시 지금 확장 국면에 있고요. 전체 이제 구독자를 좀 보게 되면은 약 1, 20대가 거의 80% 이상을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어떤 성장 안정성 면에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보다는 더 좋은 올해 이제 외형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보호의 수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버텨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고 앞서서 뭐 과대 낙폭이 나왔다 오늘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장중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가격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첫날 상장 초반의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내려온 맞아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시총이 일단은 뭐 1조가 좀 안 되는 이제 9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디어유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SM 모회사와 SM과 같이 좀 비교를 했었고요. S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총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 사실은 SM의 앞으로 성장세라든지 디어유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좀 방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총 단순 시총을 좀 비교하기 좀 힘든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듯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같은 이제 플랫폼 다른 엔터 플랫폼 업체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총이라든지 주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좀 그 가격선을 좀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들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지금은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모가보다는 물론 높지만 거의 이제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또 한 번 더 오를 때는 또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좀 세게 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지금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었어요. 1월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면서 가격이 자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1월에는 매수 우위를 가져가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좀 털어내고 다시 수급이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네. 가격을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조금 손절가 면에서는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4만 원 선에서 일단 앞으로 한 10% 정도로서 남겨두고, 만약에 4만 원 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목표가를 잡아드렸지만 이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는 좀 없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좀 잘 잡고 가면서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이제 DOU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엔터주 가치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다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또 가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엔터 플랫폼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손절가 4만 원으로 기술적인 접근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와이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이 종목은요,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지금 4%가 넘게 현재 시간 빠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걸 지금 내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CJ E&M 뭐 컨텐츠 미디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매출을 좀 나눠서 본다면 절반 정도는 이제 미디어 쪽인 거고, 한 30% 정도는 이제 커머스, 홈쇼핑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CJ E&M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은 컨텐츠 미디어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미디어 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뭐 미디어라든지 영화 쪽에서의 사실 뭐 지금 계속 뭐 영화 부분에서도 극장 회복에 대한 뭐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적자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디어 부분 영업이익이 우리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아쉽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CJ&M은 또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와 반발로 인해서 다시 좀 이제 어느 정도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철회 어떤 멘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이유들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한참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게 이제 작년 11월 부분으로 해서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나오면서 CJ&M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았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전반적 업종 자체에 대한 투심 약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악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CJ&M이 그래도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또 음악 부분인데요. 음악 부분에서는 또 SM을 또 인수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기존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지금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조금이나마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 면에서는 빠질 대로 많이 빠졌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일단 처리하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 반등은 했지만 그 추세적인 면에서 돌이키기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수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좀 자리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이제 7%대까지 이제 급락을 하다가 지금 하락세를 조금은 그래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CJ&M 같은 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버텨도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반등이 올라올 때 그때 사실 저는 좀 가능하면은 익절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손절 보고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좀 바라면서 지금 바로 손절하시기에는 좀 아쉬운 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하기에는 살짝 아쉽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익절하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증권가에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를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팀장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를 매도가로 보시는지. 이게 뭐 목표 주가 자체를 하향했던 것 자체가 주가에 아주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목표가를 15에서 19만 원 선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는 항상 그 증권가의 목표가보다 더 낮게 잡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 15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15만 원 뚫고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시장이고 업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금방까지라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한번 매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단기적 반등 15만 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 단기적인 추세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Y라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부진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숫자에 정말 민감합니다. 네. 네, 실적에 대한 뭐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부진이 부진 중에서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역시도 작년에 신규 상장주로 사실은 지금 가격 대비 한 두 배 정도까지 24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과열 양상이었나 아니면 지금 가격대가 거의 상장 초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일단 SKI 테크놀로지 상장 당시에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분리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간다였는데 여기서 조금 시장에서 좀 흔들림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와 지금 좀 다른 분위기는 경쟁 업체들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국내에서는 분리막 쪽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단가 경쟁이 계속 좀 출혈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방 산업에 약합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전 셀 업체들이 좀 흔들림이 있고요. 거기에 완성차 업체까지도 지금 가격이 1년 전의 가격으로 거의 다 되돌림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 약화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 실적 면에서도 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수급적인 면에서도 지금 딱히 그렇다 할 방향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좀 최근에 1월 들어서 좀 싸지고 있다, 좀 빠지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점을 봤기 때문에 고점을 25만 원 선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럴 때는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적정 가격 어떻게 보면은 신규 종목이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모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할 만한 다른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리막 업체들은 지금 별로 상장된 SKI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대한 어떤 레벨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이 온 것 같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건 수급의 전환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좀 끊고 가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피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도망가야 된다라고 SKI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급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비교할 만한 이렇던 게 없으니까 적정 가치를 평가받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네. 도망가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좀 손절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될지. 지금 손절라인은 지금 거의 지금 최저가까지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뭐 최근에 11만 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11만 원대로 다시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적으로 돌리기가 좀 쉽지 않고 구간은 11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 13만 원 정도 사이 정도 좀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선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또 뭐 LG화학이 분리막 쪽으로의 어떤 앞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이제 경쟁 구도에서 좀
원래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왔던 종목이 어떤 경쟁 구도가 생김으로써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3만 원 이하 11만 원 선에 도달한다면 손절하시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와이런은 DOU, CJ, E&M은 버티시고요. 그리고 SK IT테크놀로지는 도망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한국투자증권 염정 FC팀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